차량 벤츠 2450 이 시리즈입니다. 아, 오늘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뭐 차 벌써 세 대째인데요. 이제 일하실 때 쓰는 출장이 잦다 보니까 올류 카니발에도 저희 E2ID까지 장착하신 고객님이신데 얼마 전에 이제 신차를 출고했습니다. 벌써 뭐 센터패시아하고 뭐 완전히 틀립니다. 느낌이 고급스럽습니다. 1억 간다고 했죠? 1억 넘죠 차? 예. 자, 그래도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탄 제품에 대한 효과를 이미 보셨기 때문에 탄 흡기 두 개, 자연 흡기 두 개로 빠진 거라서 R타입으로 두 개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테스트 주행 나왔고요. 하여튼 뭐 기존에 며칠 동안 타보시면서 차에 대한 성능을 테스트를 하셨고 지금껏 저희 거 장착하고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느끼시면서 뭐 느끼시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우선은 뭐 별 기대는 새 차라서 기대는 안 했는데 그렇죠. 그래도 곧 또 다르네요. 부드러운 게. 네, 그렇죠. 부드럽게 나가는 게. 네. 원래도 부드러웠는데 거기 더 부드러워지니까. 네. 뭐 저는 어쨌든 이거는 만족해요. 이거는. 아, 네. 저희 탄 제품이 기존의 사장님도 뭐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셨다고 하지만 생긴 것부터 총알 모양으로 생겨서 그 안에 모양은 내구, 내구는 또 총열, 우리 군대 시절 또 총기 저 수질 했잖아요. 예. 그죠? 네. 그랬을 때 그 총열을 딱 느낌을 딱 받고 야, 이거는 유속이 증강되고 차에 좋을 수밖에 없겠다. 예, 여기서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. 없겠다고 느끼셔서 또 뭐 저희 제품 다 해보셨지만 또 그만큼의 성능에 대한 것도 많이 이미 느끼셨기 때문에 주행도 길게 할 필요 없고요. 여기서 돌려서 가보면 될 것 같고요. 더 한번 체크해야 될 게 뭐 연비도 좀 체크하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연비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하셔서 계속 타시다 보면 그게 이제 나올 거거든요. 축적된 데이터가. 연락 한번 주시면 또 저희 소중한 자료로 쓰겠습니다. 우선은 한번 네.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출력이 네.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고속발에서 고속발 어떻게 정도 되는지 한번 그렇죠. 해보고 한번 발라서 밟아봐야 됩니다. 고속에서. 네. 자, 제 두 허리가 시트에 가 붙었습니다. 야, 좋아요, 만족해요. 야, 그 전보다 훨씬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빠르죠? 네, 빨라요 이게. 와, 저 깜짝 놀랐습니다. 야, 이래서 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좋은 차는 또 좋은 차에 그게 있네요. 어쨌든 저는 감사드리고 싶네요. 그냥 그래도 괜찮은데 더 괜찮아지니까 차에 또 애정도 가고. 네. 뭐 오래 타시려고 탄 산차니까 오래 타시면 되는 거고요. 야, 저도 사실 조금 걱정 아닌 걱정 아니야. 약간의 뭐 저런 거 생각했던 부분이 워낙 신차고 상태가 좋으니까 얼마나 과연 느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역시 저희 탄 제품. 신차 출고하자마자 임판 달고 오시는 분도 계신 것처럼 역시 수입차 고가의 차량도 세단도 정말 엄청난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요. 가끔 전화 주셔서 변화되는 거 있으면 좀 연락 주시면은 저희 정말로 소중한 자료로 좀 쓰겠습니다. 네, 아직은 뭐 그래도 네. 처음 달았으니까 지금 느끼는 것보다는 더 그렇죠. 느끼기를 기대하고 네. 바라고 있으니까 또 다음에는 네. 또 연락 드릴게요. 예, 고속주행 고속도로 한번 올리셔갖고 차 없을 때 한번 좀 쭉 밟아보시면 그때 뭐 사장님 진짜로 한 240까지도 밟아보셨다고 했는데 조금 그때보다는 엑셀을 덜 밟아도 240이 금방 갈 수 있는 그게 될 거니까 네네.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